안 야, 추웠어요? 아이, 뭐, 추운 거야, 뭐, 겨울에는 양반이지, 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깔끔하게 양치질부터 꼼꼼하게 하고, 혼자 살고 있지만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게 아침을 맞는다. 아, 아니 그래. 나 뭐라고요? 그전에도 좋다고 그랬지만 지금 늙어서도 좋다는데. 뭐가요? 피부가 피부 좋대 남들이? 좋대.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러 다리 밑 공원에 나오는데 여태껏 한 번도 걸은 적이 없다. 10여 분 동안 계속되는 운동. 내 건강은 내가 챙긴다. 주룩주룩 비가 내리는 오후. 우산을 쓰고 오랜만에 외출에 나서 본다. 시끄러웠던 어제와는 달리 빗소리만 가득한 세상. 텅빈 거리를 걷다 보면 생각이 많아진다. 바람이 차가운 맛에 그 기분이 있는 거야. 이따금 세상 구경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데 언제 저곳에서 살았었을까? 지금은 모두 추억처럼 남았다. 저런 집, 뭐, 무슨 생각하세요? 그림으로 보는 거지, 뭐. 비닐하우스가 좋으세요, 저런 집이. 아이, 저 그림을 보는 건 뭐, 저 집이 뭐 필요 있어. 내, 살기는 내 집이 현재 아무리 하우스라도 좋지, 내 집이. 이곳에 오지 않았다면 얼마나 더 많은 방황을 했을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준 지금의 이곳에서 할아버지는 오늘을 살아가고 싶다. 나의 집이니까 나의 집을 떠날 수가 없잖아요. 나의 집이니까 내 집에서 출국해. 이나마도 내가 출국해 갈수 있는 길이 이것밖에 없어요. 차가 그냥 밤낮으로 쉴새 없이 오고 가는 그런 다리 밑에서 지내다 보니 처음에는요 시끄러워서 잠을 못 이룰 정도였는데 이제는 그차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린다고 하네요. 힘들게 살면서도 동네 근처 사시는 분들의 농사를 많이 도와줘서요. 그 품삯으로 뭐 반찬거리며 쌀이며 다 장만한다고 합니다. 서울이 보이는 다리 밑에서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으신데요. 가족들을 멀리서나마 지켜보고 싶어서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미안한 마음에 차마 가족들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 그래도 가족이지 않습니까? 아마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용기 내시고요. 저희 순간 포착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금성출판사 프로넷 공부방에서 농협 상품권을, GMB 어학원에서 농협 상품권을, 정직한 가격 부어치킨에서 농산물 상품권을, 홈메이드 카페링팡 도너츠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건강기능식품 녹십초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